팀 F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포인트, 임의의 포인트 우리가 F가 있습니다. 이 점 포인트 P에 대한 힘의 모멘트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M. 알 크로스. 여기서 알 벡터는 포지션 벡터인데 from 포인트 P에서 any point, 이미 어떤 any point인데 어디 on the line of action of F의 힘 작용 선상에 있는 이미의 점에까지의 포지션 벡터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moment of a force 벡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에이? R은 뭐라고요? position 벡터인데 from point P에서 any point on the line of action of F로 주어집니다. 이때 magnitude 힘 F의 포인트 P에 대한 모멘트의 크기는 by definition of cross product 해가지고 미카엘 너는 우리말이 더 편하니 영어가 편하니 아니면 그게 에스파니아가 더 편하겠나 내가 할 수 없고 영어 더 편한 거야 그건 아비 영어 배웠지 오케이 그래서 the magnitude of amp is given by definition of cross product. What is 무엇의 cross product의 뭐야? definition은 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R 포지션 벡터의 크기, F 벡터 힘 벡터의 크기, sin 세타라는데 세타는 뭐냐? 여기 있었냐? 세타는 세타는 앵글인데 between 벡터 R and F가 어떻게 플레이스 되냐 꼬리와 꼬리를 연결시킬 때 그때 이루는 두 사이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F가 꼬리를 꼬리를 하면 이게 R이야. 네? 이게 뭐라고요? 세타, 두 앵글 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꼬리 꼬리를 연결시키는 게 됐습니까? 또는 요 각이 세타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R 여기 R R R 벡터는 이스로 같은 벡터가 서 평행이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 또 세타가 이거니까 이게 뭐라고? 요 각도 세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R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는 이거 뭔데? R 벡터 크기가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뭘 의미합니까? P 포인트에서 라인 오브 액션까지 내리는 뭐라고요? 퍼펜디큘러 디스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값이 뭐라고요? R 크기 이게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 맞나요? 예, 사인 세타. 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걸 우리가 크기를 뭐라고 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퍼펜디큘러 디스턴스 D로 나타냈습니다. 이걸 D로 나타냈습니다. 고로 이거는 우리가 D 곱하기 크기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멘트는 벡터라 했으니까 direction of the moment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direction은 우리가 right hand rule에 어떻게 했어요? R 벡터를 어떻게?
내 손바닥 네 개를 갖다가 R 벡터의 방향으로 하다 해야죠. 그렇습니까? 이 F가 뭘 한다고요? P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로테이트 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F는 포인트 P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카운트 클라우와이즈 로테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모멘트는 방향은 내 뭐라고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내 엄지손가락을 태워놓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벡타인데 여러분 책에 벡타는 에로가 뭐야 하살 헤드가 두 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은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센스는 어떻게 로테이트 하려고요?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그 데피니션에 해가지고 모멘트 벡터 M P는 포인트 P는 퍼펜디큘러 투 보스 포지션 벡터 R과 F의 어떻게 동시에 수직인 거라고요. 그리고 라이트 핸드 룰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모멘트 벡터를 이야기 지침합니다. 예?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example determine the moment of the force는 뭐냐? 90N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force about 무슨 포인트에서? 포인트 A로 있어요. 여러분 책 그림 있습니다. X, Y 플랜은 우리가 마우 콘사이드에 일치하고 있다고 이 블랙보드하고 일치한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Z축은 XY 라이트 핸드 룰에서 칠판으로 튀어나오는 이게 Z축인데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어야 됩니다. X축과 Y축과 Z축과 일치하는 단위 벡터를 IJK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IJK는 상호 어떻게? Mutually Perpendicular 합니다. 크기가 1이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 단위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B 어떤 B 포인트, B 포인트의 코디네이션은 좌표축은 11, 0,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포인트는 실은 XZ 플랜 상에 있다고 생각,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응? 거기서 어떤 포인트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C 포인트는 7, 7, 7, 0라는 C 코디네이트를 향해서 가는 선 라인 오브 액션 F라는 포스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F 포스의 크기는 이 책에서 어떻게 주어졌는가? 9N으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A 포인트는 코디네이트가 뭐로 주어지는가? 0, 6, 0 이러든. 실은 이 질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XZ 이 플랜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습니까? 당신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림으로. 여러분 책에는 3D멘션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그려져 있는데 내 지금 그림이 조금 시원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힘 F는 크기는 주어지고 방향 여기서 B에서 C 가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할까? 크기 F에다가 어떻게? B에서 C 가는 같은 동일 방향이야.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포지션 벡터 R, B, S, C라는 포지션 벡터에다가 크기, 그 자신의 크기를 divided by each magnitude position vector 하면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BSC로 가는 무슨 단위 벡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는 F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 F 크기 EBC라고 할까요? E는 단위 벡터, BSC로 가는 단위 벡터입니다. 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BC는 포지션 2 포지션을 알면은 우리가 위치 포지션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XC-XBIYC-YB 코디네이트 J 플러스 ZC-ZB K가 포지션 B의 포인트에서 C가는 포지션 벡터입니다. 예?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B와 C의 두 포지션 코디네이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7-11i 플러스 y는 7-0k 플러스 0-4j K로 해서 위치 벡터 구합니다. 마이너스 7, 4i 플러스 7j 마이너스 4k가 위치 벡터가 주어지고요. 이제 그것의 크기는 BC는 우리가 피타고리안 theorem에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4의 스퀘어 플러스 7 스퀘어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하니까 9m입니다. 고로 이 BC는 90 뉴턴 블라블라 9분의 마이너스 4i 플러스 9분의 7j 마이너스 9분의 4k 해서 우리가 totally completely force f를 벡터 컴포넌트 폼으로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 벡터의 무엇에 대한 포인트 a에 대해서 모멘트는 여기 A로 바꿀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 말이야? A에서 any point 이미 어떤 포인트까지의 힘 F의 라인 선상의 라인 오브 액션 선상까지의 포지션 벡터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A포인트에서 A포인트 코디네이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F 힘에 우리가 위치 벡터를 구할 수 있는 포인트는 B와 C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RAC를 구하든지 어떻게? RC를 구하면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했네.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이걸 풀기 전에 한 가지 놓친 게 있네. 여러분들한테 미안. 아까 전에 any point MP는 아까 전에 했습니다. R cross F라고 했는데요. 우리 셋째에 할 때 어디 갔나? 여기 있네. P가 any point R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하나 됩니다. another. 여기서 R 프라임은 어떤 포지션, any point인데 다시 이야기하면은 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R 프라임 플러스 U 플러스 F라고 적을 수 있나요? 이 R 벡터는 R 프라임 벡터 플러스 우리가 이 벡터를 갖다가 U 벡터라고 했다. U 벡터는 결국은 또 뭔가 하면 F 벡터와 평행하는 벡터가 포지션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R 벡터는 R 프라임 벡터 플러스 U 벡터입니까? 두 벡터의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벡터는 다시 r 프라임 크로스 f 플러스 u 크로스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u 벡터는 f 벡터하고 뭐라고요? 평행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세타 값이 무엇이라고요? The angle between two vectors is equal to zero 됩니다. 제로입니다. Sin theta value of sin theta is also zero. 그러므로 이 두 벡터의 cross product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r cross f나 r prime f any point 여기서 p 포인트에서 어떤 position vector까지 하더라도 그게 이 f의 p점에 대한 모멘트 벡터를 같은 값을 값과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리턴 투 example 4.4로 다시 우리 리턴 돌아오면은 이 f 벡터의 a에 대한 모멘트 벡터는 무엇이에요? A에서 F 벡터가 작용하는 어떤 라인 오브 섹션까지 어떤 점까지 any position vector cross product F force vector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force vector는 내가 방금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죠? 뭘 구할까? A에서 이 F 벡터까지 임의의 어떤 position vector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이 문제에서는 B와 C2 position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n이를 안 먹어도 되는데 얘를 좀 우리 얘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 뭐야 포지션 벡터 AC나 이게 AB네. AB나 AC만 두 개 중에서 원 오브 댐 여러분들을 구해서 이 벡터의 m p r a c 크로스 f 또는 r a b 크로스 F 값을 어떻게 준다고요? 아까 여기처럼 any point 같은 모멘트 벡터를 우리한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두 개 다 해가지고 같은지 없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네. 믿지 말아야지. 같이 두 개를 해봐야지. 어? 근데 같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프루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RBC 했고 그 다음에 AC나 AB 포지션 벡터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습니다. AB 또는 RAC similarly 우리가 RBC 구하다시피 두 포지션을 알 때 우리가 포지션 벡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카테지안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그래서 우리가 카테지안 컴포넌트 시스템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어댑트 한 거고 무엇을 위해서? For computational 계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 내용은 IJK 우리가 카테지안 컴포넌트로 나타내서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 계산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moment of force about point P 어떤 점에 대한 힘의 moment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멘트는 뭘 한다고요? tend to rotate 회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물리력 양이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걸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moment of a force는 벡터라고 한 것을 우리가 방금 배웠고 moment of a force 무엇에 대해서? About 이때까지는 moment of a force about point P 했는데 이제 about a line
방금 moment of force above point P 벡터라고 했고 크기와 방향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제했고요. 이제는 moment of force about a line.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휠이 바퀴가 어떻게 구름으로서 굴러감으로서 자동차가 뭘 합니까? 직진 운동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당신 한 잔 한 거야? 어? 지금 몹시 졸리는 건데 내가 자네 잠을 갖다가 깨울 수 있는 파워가 내한테 없네. 바퀴가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르는 어떤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모멘트는 무엇에 대한 모멘트가 돼야 되겠어요? 굴러가겠습니까? 바퀴가 뭐가 있습니까? 바퀴에는 그 휠과 휠을 연결시키는 뭐가 있습니까? 액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축에 대해서 어떻게? 모멘트가 그 바퀴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게 하는 거겠지. 예? 그 축이 뭐가 되는 거야? 두 바퀴가 오는 중에 운전석 옆에 두 축이 있죠. 그렇습니까? 프론트 휠, 리어 휠인데 프론트 휠은 프론트 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 내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니까. Anyway. 응?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모멘트는 어떻게? 두 휠에 같은 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상의 축이더라도 그 축에 대해서 모멘트를 그 바퀴 휠을 어떻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모멘트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포인트의 P가 아닌 오케이? 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Definition. 어떤 force가 실은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칠판 여기 있는 백보드 상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이 힘이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라인은 내가 어디에 이 블랙보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응? 아까 전에까지는 2D매전의 모멘트 해가지고 F와 L이 어떤 뭐의 포인트 P가 같은 뭐에 평면상에 있다고 했는데 실은 여기서는 이 F가 이 평면상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L이 어떤 상 공간상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때 이 라인에 있는 선상에 있는 Any point P에 대한 모멘트는 MP라고 했습니다. 어떤 force, 힘의 force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라인 선상에 있는 any point의 P에 대한 우리가 모멘트는 아까 요 앞에서 moment of vector 우리가 define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떤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ML이라는 것은 뭐냐? ML이란 것은 이 MP 벡터의 L 직선의 뭐라고요? 패럴 투 L 직선과 평행하는 벡터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고요. 이 about a line에 대한 이 힘 F의 모멘트 ML은 이 F의 L 선상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임의의 점 P에 대한 모멘트의 중에서 L 직선과 평행인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야.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가 닷 프로덕트 하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L과 평행인 단위 벡터를 E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MP 벡터의 E 벡터와 평행인 우리가 컴포넌트는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션 구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MP 벡터의 E 방향에 평행하는 크기의 성분을 컴포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L은 L에 대한 L과 E는 같은 방향입니다. 의 벡터는 크기가 이렇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향은 우리가 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런데 MP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NER cross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P에서 F 벡터의 이미 어떤 any 포인트까지의 포지션 벡터를 R로 이야기합니다. 고로 또 우리가 MP 모멘트 벡터의 L 직선과 평행인 성분 벡터 성분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F가 어떤 방향이든 간에 작용하는 P에 대한 모멘트가 있는데 이 모멘트가 중에서 L 직선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L 쪽으로 해서 이렇게 L 선에 대해서 로테이트 하게 하는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ML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응? L축을 통해서 로테이트 할 수 있는 모멘트를 우리가 the moment of force about a line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림 and 이게 4-6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헤이 이거 올드 버전은 아직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 오케이? 올드 버전 됐죠? 됐어. 엑스 XY는 이 블랙보드와 같은 평면이고요. Z는 이 튀어 나오는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F라는 힘이 있는데 크기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아, 방향과 크기가 저 컴플리트로 주어졌어요. 이게 이래 주어진 거 말고 실은 이게 그림이 평면상에 있는 건 아니겠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공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이 F가 내가 공간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좌우지간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됐습니까? MF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F의 force F의 모멘트인데 about 무엇이? axis of bar BC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우 여기 이제 B와 C는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 내가 B C 있는데 실은 이렇다는 거지.
이 B점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어디에 중간에 있어. 그래서 여기 BC가 이렇게 걸쳐 있는 이 분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걸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BC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BC 바가 있는데요. 이게 바랑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걸쳐가 있다는 거예요. 네? C 코디네이트가 0, 4, 0라는 것은 이게 Y축상에 C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요. B는 0,0,3라는 것은 이 Z축상에 B 포인트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 두 개 BC를 읽는 막대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막대기에 대해서 이 힘에 대한 모멘트를 과시오하는 겁니다. 이 힘은 실은 이게 백보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1이 가네. 1이 가고 있는 여기서 1이 가는 힘입니다. 이 힘에 이게 백색에 대한 BC에 대한 모멘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까 전에 MA를 냈습니다. 어떤 L이라는 소리가 직선은 이 문제에서는 BC가 이렇게 가는 것이 L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F의 모멘트를 구하려면 좌우지간 이 F의 BC 임의의 포인트에 대한 모멘트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B와 C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진 포인트는 몇 개가 있습니까? B나 C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힘의 M, B 포인트에 대한 F의 모멘트나 OR M A C에 대한 R C A에 대한 F의 모멘트를 먼저 구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F 선상에 F 힘이 작용하고 있는 라인 오브 액션을 구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있는 주어진 포지션 A가 4.2,2A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F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데 임의의 점은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어진 인포메이션은 A 라인 오브 액션 상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포인트는 A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로 우리가 이 F의 BC 직선에 대한 바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BC 선상에 있는 any 포인트에 대한 모멘트를 먼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B나 C에서 A로 가는 우리가 포지션 벡터를 RBA나 RCA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면은 그 any 포지션 벡터에서 어디로? F의 모멘트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크기는 서로 어떻게 해요? 크기가 방향이 다르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다르죠. 그렇죠? 이 F의 B 포인트냐, C 포인트냐에 대한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할까? 여러분 책에서는 BA부터 문제 했네. 뭔가 했습니다. 그래서 RBA는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에서 A 가는 이 포지션 벡터 아마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게 구해서면은 이 M B C란 뭐냐? 이 F의 BC 라인에 대한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모멘트 B 포인트에 대한 힘의 모멘트에다가 무슨 방향으로? BC 방향의 단위 벡터와 다 프로덕트 하면 그 크기의 성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어느 방향으로?
E, B, C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E, B, C, M, 이게 B가 아니라 C냐? C, E, B, C 두 개의 값이 각계 같은 것을 주겠죠.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들 해봐야 될 건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라인에 대한 어떤 힘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라인의 중에서 임의의 포인트에 대한 F의 무엇을요? 모멘트를 구하고 점에 대한 임의의 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분 중에서 어떤 BC 주어진 라인 성분에 대한 컴포넌트를 구하면은 그 크기를 구하고 그 방향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멘트의 라인에 대한 힘의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example 4.8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이 많은 저 크루맨, 젠틀맨 아주 멋있게 생기는 건데, 피부도 햇빛에 바다에서 잘 타 있고 이거 운동을 하니까 이거 근육질이고 좋네요, 멋있네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요? 크루맨이라니까 크루맨이면 우리가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공동 기차나 이때 승무원을 크루맨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일 요트 같아요. 그림 보니까. 예? 요트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요트 노래하나? 예? 중국에다가도 있는 거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LA, NA, 마이애미 지금 요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요트 한번 타본 적 있습니까? 나도 한번 요트 타본 적 없는 촌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지금 요트 타고 노는 사람들 지금 뭐 모멘트 구하시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한테 내놨습니다. 현실에 우리한테 안 맞네요. 그렇습니까? 응? 이거 뭐야? 너는 그 놈들은 그 친구들은 요트 타고 놀고 요트가 지금 뭐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요트에 있는 몸이 요트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를 갖다가 요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거 뭐 돛대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영화나 그림만 보고 하네. 이 돛대가 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이 천으로 그 대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거 방향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 크루맨이 있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커피 그라인더 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트에는 커피 가는 거는 그거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요즘 이 친구 미안한데 이 커피 어디서 샀는가 모르겠는데 막 이거 기계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새 핸드 드립 커피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또 커피를 가는 것도 뭐야 한 넣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빙 돌려서 가는 거 있더라고. 그렇죠? 야, 그거 지금 모멘트 뭐세? 그라인더 축에 대한 지금 모멘트 공부하는 것이야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요트에도 이렇게 돌리는 것 같다가 커피 그라인더 윈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윈치는 밧줄을 갖다가 어떻게 로프를 감거나 푸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윈치.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 바닷가에서 이런 뭐야 뱃놀이 하는데 우리는 세월호 크루맨에 세월호가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가 떨어지는데 승무원부터 다 이거 살자고 다 튀어나오고 거기에 모든 아까운 우리가 승객들이 지금 물에 다 빠져 죽어가지고 지금 현재 뭐야 대한민국에 침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응? 그 승무원들이 제대로 못해가 제 잡 자기들 잡을 지금 못해서 그런 거야. 왜 못했냐 하니까 지금 뭐 박 지금 대통령이 보니까 국가가 다 썩어서 그렇다 해가지고 국가 개조를 해야 된다고 먼저 말을 꺼냈는데 무엇이 개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숙제에 있습니다. 예? 개조가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 풀어가지고 뭘 할까?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이 그 커피 그라인더 윈치를 갖다 돌리는 힘인데 힘 F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유, 재미가 없네. 응? 그래? 여러분이나 나나 요트도 한번 못 타본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풀라니까 왜 짜증납니까? 어? 우리는 무슨 문제 내야 되겠나? 우리 문제 짜증나네 진짜. 그죠? 아휴, 한 20년 이내나 되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요트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윈치 그 크루맨이 있는 힘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주고 있느냐? F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F가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4J 플러스 32K 뉴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이게 그림 이렇게 놓는 이렇게 놓으면서 포제 이렇게 여기서 아마 이렇게 가는 힘 같습니다. 내 생각에 예? 그림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느 포인트 있느냐? 끝점에 마이너스 라인 오브 액션 중에 원 포인트가 0.18, 0.28, 0.1m 이 위치가 윈치의 그 끝점 하나가 그렇다는 소리 맞습니다. 거기에 이 요트의 크루맨이 있는 힘을 작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이쪽에 이건 뭐야? 그림을 봐서 오른팔인가? 왼팔은 또 다시 이렇게 돌리고 있네. 아이고 이렇게 돌리고 있네. 마이너스 F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어느 쯤에 0.18, -0.28, -0.1m 여러분 책을 보면은 아마 리즈너블하게 3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노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O 있습니다. 이제 O입니다. 물론 I, J, K 이 문제는 determine total moment he exerted. he는 의미가 crewman입니다. crewwoman일 수도 있고요. crewman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여튼 성분입니다. 여자 성분, 남자 성분, 사진으로 봐서는 남자야. 그렇죠? 예, 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above point O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저 두 힘의 O에 대한 moment의 total summation, 합은 그런 겁니다. 넌 힘이 몇 개가 작용하고 있어요? 두 개가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O에 대한 모멘트는 이 F의 힘까지의 any point까지 우리가 어떤 position vector cross product F를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position vector를 구하기 위해서 information은 오로지 뭐가 있나요? 포인트 하나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any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any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R1 position vector 우리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마이너스 F까지의 O에서 any 포인트까지 우리가 position vector을 구하는데 이 position coordinate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R2 position vector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로 F와 마이너스 F의 O에 대한 모멘트, O점에 대한 모멘트 합은 우리가 이렇게 해고 할 수 있어요. R1 cross F 한 개 플러스 R2 cross 마이너스 F 이렇게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은 R1 벡터는 뭡니까? 이쪽 코디네이트에 IJK 붙이면 됩니다. 왜? O는 0,0,0 채우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포지션 벡터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포인트를 알 때 우리가 포지션 벡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응? Similarly, 이것도 블라블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 모멘트에 X축에 대한 X액시스에 대한 이 MO의 성분을 구해라는 소입니다. 모멘트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저 힘의 X축에 대한 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축상에 있는 임의의 포지션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뭡니까? O 포인트가 X축상에 있습니까? 응? 이게 구한 게 X축상에 있는 포지션입니까? O가? 맞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처한? X축상의 컴포넌트 크기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대해서? X축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응?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거 지금 지워지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커플 S는 복수이기 때문에 S 보신다. 커플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네요? 짝 꿍이라고 부릅니까? 짝쿵이라고 부릅니까? 잘 모르겠네. 자네 짝쿵 있어? 짝쿵이 있어? 카퍼는 짝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개가 됩니다. It's called 짝쿵, 짝쿵 and couple. Campus couple이라는데. 그렇죠? CC냐?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는 캠퍼스 커플의 아이로 학과 내에서 커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멀리 가야 되는데 헤테로지니스 해야 스트롱해지는 건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짝 커플은 여기 이래는 two force two 우리가 force 두 개니까 S 보세요. 오케이? 뭐냐? That have equal magnitude. 오케이? 크기가 같고 opposite 방향이 direction. 우리가 예제 4-8은 여러분 보십시오. 힘의 크기가 같습니까? F-F로 했으니까 두 힘이 뭐라고요? 커플입니다. 실은 4-8에서는 지금 저 힘은 지금 커플입니다. 커플. Okay? Two forces that have equal magnitude opposite direction and different line of action입니다. action을 있을 때 이 두 force가 뭐라고 부르냐? 둘이가 서로 짝쿵이라고 부릅니다. called COU coupled라고 coupled. called COUPLE 커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짝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국말로는 by Chinese 우력이라고 하나? I don't know. 얘네 한자를 몰라가지고 우력? 짝힘?
우가 무슨 우자인지 모르겠는데, 명성이 무슨 우자인데, 우리 함께 할 때 우자인가? 그 한자만인가? 우리가 우리 할 때? 아니지. 자, 아주가, 어? It's called couple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하여튼, definition. 그 다음, 이 couple은 물체를 이 두 힘의 합은 실은 뭡니까? 힘의 합은 제로입니다. 그죠? 제로이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저 카퍼는 뭐 하는 경향이 있느냐? 코즈 로테이션. 물체를 갖다가 회전시키는, 그는 원인을 갖다가, 이런 텐더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물체를 갖다가, 어때? 힘의 합은 제로지만, 저 카퍼는 물체를 어떻게? 회전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은 4-8이 카퍼입니다. 윈치 이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면 로프를 갖기 위한 그 힘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저기 얘기하면 힘 F가 여기 있습니다. 크기가 반대인 마이너스 F가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라인 오브 액션이 서로 어떻게 다릅니다. 임의의 포인트 P에서의 두 벡터의 모멘트의 합은 이 짝히면 F는 어떻게 모멘트는 어떻게 R1, R2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R1 cross F plus R2 cross minus F로 우리가 이 두 힘의 any point P에 대한 모멘트 합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R1-R2 cross F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R1-R2는 뭐냐? 더 벡터 R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크기는 뭐냐? 방향 주어지고 돌아가게 하는 이러가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두 라인 오브 액션의 퍼펜디큘러 디스턴스를 D로 하면 저 크기 구할 수 있고 방향 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제 4-9 이게 모멘트 오브 커플입니다. 어떤 포스가 있느냐 F가 있는데요 10I-4J뉴턴이라는 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 XY 선상에 나타낼 수 있네요. 그렇습니까? 힘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F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럽니다. A,3,0로부터 이미 한 점 코디네이트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F 어디 주어졌는데 F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포지션? 6,6,0로 주어져 있습니다. 디터민 모멘트 오브 더 커플 이야기했습니다. 뭘 할까? 이게 있어. 우리가 F와 마이너스 F에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포지션 벡터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커플의 모멘트는 R 크로스 F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 힘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저 힘은 다시 여러분
10 뉴턴이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X와 X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6,6,0 이하면은 A,3,0 나왔습니다. 오케이? 플러스 이 힘은 다시 이거의 두 가지 힘으로 분해한다는 소리입니다. 4 뉴턴이 있고요. 이쪽에 뭐야? 여기 4 뉴턴이 밑에 방향을 잡고 이 방향이 어디야? A,3,0 이게 6,6,0 예, 눈에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0이고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서로 3인가요? 3m.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m가네요. 그렇습니까? 이 힘은 이 두 가지 힘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스칼러. 그래서 이 두 힘은 이걸 짝 힘은 몇 m 어디로 돌아가게 합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으면 방향이 어떻게? K고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K입니까? 방향이? 응? 오늘 우리 했는데 모멘트 벡터라고 하면서 다이렉션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것은 여러분 계산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 답하고 어떻게? 같이 노는지 안 노는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짝힘 3 곱하기 이거야? 10 이거는 2 곱하기 뭡니까? 4 되는 그렇죠? 38 해가지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R 포지션 벡터 구해야 되고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이것만 있냐? 세 번째 방법은 뭐 없어? 있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책에는 없는가? 어떻게 할까? 저 방법은 끝인가?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세컨드 메소드 퍼스트 메소드 서드 메소드 뭐? 이거 이용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까? R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 할까? 제로 칸마 제로입니까? O가 R1 어떻게? R2 이러면 되겠습니까? M은 R1 크로스 F 플러스 R2 크로스 어떻게? 마이너스 F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결국은 요 이거는 이거는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닌가요?